안녕하세요. 중간중간입니다. 오늘은 옹심이 짜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얼큰하면서도 칼칼한 그런 옹심이 짜그리 오늘 한번 맛있게 끓여 볼게요. 감자 옹심이를 만들려면 이걸 갈아야 되겠죠? 이 짠골 건더기랑 밑에 가라앉은 전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짜서 밑에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?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간장이 2큰술이에요. 마늘 1큰술. 참치 액젓이 1큰술. 맛술 1큰술. 고춧가루가 2큰술이에요. 된장 1큰술. 고추장도 1큰술이에요. 이렇게 섞어 놓고 옹심이 짜그리 끓일 때 한 번에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. 감자는 그냥 이 정도 크기로 썰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양파. 양파는 이렇게 썰어도 괜찮아요. 대파도 그냥 어슷어슷 썰어줘요. 우리는 이게 조금 매운맛을 준비했어요.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안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잖아요. 아주 소량의 이렇게 녹말이 있어요. 이 녹말에다가 아까 짜놓은 감자 가루를 넣을게요. 전분 가루를 조금만 넣어줘요. 감자 전분 가루예요. 안 그러면 얘네들이 퍼져버리니까 감자 전분 가루를 넣어줘요. 그리고 소금. 조금 반 티스푼도 안 되게 이게 좀 이렇게 주물러 줘야만 잘 찍고 덩어리가 잘 찍거든요. 지금 전분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크지 않게 옹심이를 만들어줘요. 감자 옹심이 이제 만들었으니까 옹심이 짜그리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육수를 제가 멸치 육수를 낸 거예요. 멸치 다시마 육수를 냈어요. 그냥 맹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감칠맛이 나요. 감자하고 양파를 넣어줘요. 야채도 넣어줍니다. 양념장도 올려줘요. 이렇게 끓을 때 옹심이를 넣어줄게요.
감자가 익으면서 더 감칠맛 나거든요. 푹 끓이고 있는데 옹심이가 너무 잘 됐어요. 전분가루하고 소금 간을 조금 했더니 아주 간간하고 쫀득쫀득거리는 게 맛있어요. 추운 날에 이런 감자 옹심이 짜그리 해놓으면 더 맛있겠죠? 감자 옹심이 짜그리 만들어 봤습니다. 별미가 따로 없어요. 얼큰하고 칼칼하고 맛있습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